반갑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뭐가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습니다. 장아찌요. 계란 장아찌. 계란 장아찌. 네. 샌드위치도 맛있었고요. 아, 있죠.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아무거나 그러잖아요. 맞아.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 이제 아무거나 이러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죠? 근데 또 음식점에 갔어도 막 메뉴판이 있는데 이 뭐 먹을래? 이러면 막 아무거나 먹지 뭐 이러거든요. 그게 어느 집 메뉴판에 뭘까? 아무거나가 있어요. 아무거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아무거나 이거는 뭔데? 그러니까네. 주문 받는 사람 마음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메뉴판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어요. 근데 하도 아무거나가 많으니까 그래 이제 이게 주문 받을 때 아무거나 네 알겠습니다 하면 뚝한다 황당해 한다는 게가 그럼 뭐 주실 건데 그러니까 아무거나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럼 아무거나 줘 보세요 이러면 이제 시키는 사람 마음대로 가고. 거기는 일정한 메뉴가 정해지가 있지 않고 예, 자기네들 있는 거 중에서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좀 안 그래 이제 그러니까 아무거나 네, 시키는 그러니까 네, 아, 이 사람이 아무거나 시켰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보니까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주고 막 그냥 투정이 많겠다 그러면 제일 그거 막 그냥 무난한 거 주고 그렇게 하겠지. 네, 아무거나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혈액형이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A. 오, A형. 우와, 맞네. 우와, 네. 자, B형 손 들어보세요. B형. 딸랑 혼자네. 그 다음에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AB형 손 들어보세요. AB형. A. 있는 사람 다, 혈형이 다 있네요. 이제 그, 사실 이 P형 같은 경우에는 맞다 안 맞다 논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체질하고 P형하고 이거 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그냥 다른 거 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안 했어요. 자, 방 한가운, 방을, 빈 방을 딱 내놔놓고 네 쓰고 싶은 자리에 서 있으라 했을 때 A형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A형은 어디, 자기라면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저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O형이죠. 아, 그렇게. 그 다음에 A형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벽 뒤로 딱 안정된 데로 갔어. A형. 벽에 딱 등을 붙이고. B형은? 뒤퉁. 예? 뒤퉁이에요. 뒤퉁이에요. AB형은? 좀 기대고 썼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기대고 썼네. 예. 예. A형은 어디 나옵니까? 벽 쪽에 있죠. 딱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오형은 중간에서 으슬렁으슬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으슬렁거리면서 뭔가 예, 그리고 있고 가운데에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사람이 지금 다들 뭐하고 뭐 있는가 감망하고 쑤시고 다니고 왜 니어 있노 이런 식이고 B형은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 각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중간에 제가 앉았잖아요. 저는 네. 항상 가운데 그러게. 그리고 AB형은 저기 벽 쳐다보고 머리 쳐박고 앉아있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되게 이제 맛이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AB형. AB형이 O형은 주는 대로 먹어요. 아니 그 A형은 궁시렁 거리면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걸 어쩌나 봐요. B형이 말하나요? AB형은 쑤시고 있어요. 뭐야? B형이 이걸 왜 먹냐고 집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B형은 이거 어떤 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됐었으면 이게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발전적인 게 좀 나는 이런 거가 B형이 있어요. 온다 온다 비온다. 이런 거 봤을 때 뭐 또 그거 말고 P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좀 애껴놨다가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어머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게 그거 벽에다가 액자 그러라 하면은 뭐 생각하면 이제 A형은 줄로 재가지고 아래 위에 옆에 밑으로 딱 재가지고 딱 갖다 놓는 거 계속 비틀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O형은 그냥 저 글치나 아니면 밑에 떡 날았다가 날았는데 옆에서 그러라 할 거냐 나중에 지긴다 그럼 알았다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B형은 그 액자에다가 추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그리고. 그림이 지금 새끼 같고. 그래 B형은 내가 왜 이거 그런데 그래서 또 그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분명히 이제 왜 그냐면은 지가 이게 B형의 특징은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시키는 거 시키는 거보다는 시키는 건 싫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이런 거가 있더라고. 재밌었어. 거기다가 A형이 겨울에 났을 때, A형이 봄에 났을 때, 그 A형이 여름에 났을 때 이거의 차이가 또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기했고. 굉장히 이거 뭡니까 섬세해지는 거는 피형별로 차이가 체질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A형이 겨울에 났을 때가 제일 섬세해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이라도 A형은 짝 나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A형은 있잖아요. 자기가 한 걸 책임을 안 지려고 아니죠. 책임을 굉장히 엄청 회피하려 하고 자기 잘못한 걸 다 남 탓으로 다 돌리고 얘 남 탓으로 다 돌려요. 자기는 무조건 잘했고 어느 A형인가 나도 그래요. A형이고 애기 아빠도 A형인데 전부 다 그래. 그래 모든 일을 저거가 다 저질러놓고 잘못된 걸 전부 제가 잘한 걸 제가 해서 잘된 것도 A형이 바라본 A형이네. 진짜로 겨울에 났잖아요. 전부 다 그렇던데 근데 이제 책임을 또 그거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A형은 그 뒷감당의 책임이 싫기 때문에 네,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만약에 뒷감당을 생각 안 한다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뒷감당 책임지는 거한테 자기한테 질타 들어오는 게 싫기 때문에 느려요. 험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거겠죠. 예. 그런데 뭐 그 피형이 네 개 가지고 사람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결론은 안 좋은 것 같아. 재밌었어요. 자 오늘 3번 승강 부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승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대승자로 있지만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승. 예. 올라간다 반대가 뭡니까? 내려간다죠. 그걸 내린다 뜻으로 내릴 강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이라는 거는 올승 내릴가 올리고 내리고 이거의 그 이야기가 승강이고요. 부침은 부자가 뜬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뭐 부평 초 같은 내 인생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평초 할 때 부자가 뜨다니는 뜨다니는 풀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뜰부자를 쓴 거고, 침은 뭐냐하면은 깔아앉는다는 뜻이에요. 밑으로 깔아앉는다,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재료는 이제 먹으면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밑으로 내리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밖으로 부자 밖으로 빼내는 거를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안으로 끌어모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수렴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재 이거 끌고 모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끌고 모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주로 수렴재는 안으로 들어가면거나 이렇게 침 안으로 들어가서 또 깔아앉거나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체질상으로 봤을 때는 화체질, 금체질이 이거 승부를 많이 해요. 승부 그러니까 승부가 뭐냐 하면은 위로 올리고 바깥으로 빼내고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기운이 빠질까요? 기운이 모아질까요?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야겠죠.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은 반대로 뭘 먹어야 됩니까? 기운을
모으고 깔아앉히는 걸 먹어야 되겠죠. 예, 이런 거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승부는, 승은 위로, 부는 밖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은, 침은 아래로, 강은 안, 강은 아래로, 침은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가 이제 승강인데, 승부류는 위나 밖으로 항해, 승양, 양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양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함. 거함, 그러니까 깔아 앉는 것을 거두어 올리는 거, 이런 걸 거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 발표, 발표. 발표는, 이게 보면 바깥으로 표, 표가, 우리가 표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 있죠. 딱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표리가 부동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리가 부동한 거는 책임감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표리가 상이하다, 표리가 뭐 이렇게 뭐 어떻다 이렇게 할 때 암과 밖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거나 각기 하거나 할 때 표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리는 안을 말하고 표는 바깥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근데 이제 여기 발표한다는 거는 바깥으로 발 우리가 발표합니다 할 때 이거 발표거든요. 그 발표도 이제 바깥으로 빼낸다는 뜻으로 있고 개규에 대해서 이 규자는 구멍 규자예요. 이게 구멍을 개 여는 거죠. 구멍을 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개규. 그럼 우리가 땀을 흘린다는 거. 여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로 지금 개규대가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서 에어컨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규 안 돼 있죠, 그죠? 막혀 있어요. 막혀 있게 우리 피부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열어놓으면 이거 한기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 못 들어오게 이걸 딱 차단을 해버려요. 차단을 딱 해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안에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36.5도의 온도를 가져 있잖아요. 가져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뜨겁죠, 그죠? 그러면 꽉 닫아 있으면 열이 어떻게 됩니까? 치고 올라오겠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려요. 개규를 해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개규하는 거, 그리고 거풍, 풍을 거두는 거. 그 다음에 산한, 한기를 갖다가 흩을 산, 흩어내 버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승부류는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침강류는 주로 아래나 안으로 향해 잠음, 음을 갖다가 잠음, 이렇게 잠수할 때 잠수할 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앉히는 걸 갖다가 잠음이라고 해요. 잠음 강력 위로 여기 여기는 거꾸로 치고 오르잖아요. 거꾸로 치고 오르는 걸 갖다가 밑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주는 거 이런 거를 해요. 우리 구토하는 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구역 이렇게 막 이제 입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역질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깔아앉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수렴, 우리가 뭐 수입한다 할 때 숫자죠. 그러니까 싹 끌어모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이게, 응기를 가진 거는 바깥으로 빼는 걸 별로 안 해요. 전부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래서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전부 거의 그거 식료들이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식물 나오는 거. 시원한 게 나오잖아요. 시원한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수렴 작용하는 게 많이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지혜. 요거는 이제 해자는 기침, 가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멈추게 하는 거. 평천. 이게 그 헐떡거릴 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걸 갖다 멈추게 하는 거, 고르게 해주는 거, 이런 거고요. 청열, 열을 식혀주는 거. 이수, 수를 돌려서 이롭게 해주는 거. 그러면 소변이 잘 나가게 하고 이런 거. 통변. 통변. 통변은 이변이 잘 나가야 돼요. 이 자가 뭡니까? 두 가지의 변이에요. 뭐 어떤 겁니까? 대소변이 잘 나가게 해주는 거. 예. 등의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승부류, 침강류가 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보면은 막 그거 하고 있어요. 기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거 보면 기가 어떤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날리는 거죠. 막, 숨이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호흡이 안 듣고, 이거는 평천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운을, 이게 막 헐떡거린다는 거 안에 뭐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 이제 우리 침강류를 넣어가지고 그걸 고르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저요?
그건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깔아 앉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키를 끌어올려줘야 돼요. 근데 이 키가 뭐지라고 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키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끌어올려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승강류와 저게 승부류와 진강류 이런 게 이제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기미의 후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미의 후박은 후는 눅눅한 거, 박은 쪼돌리는 거, 박한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미의 후박, 능력함이나 부족함 이런 거. 어떤 거는 이제 키가 굉장히 강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조금밖에 못 올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하게 가지고 키가 막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키를 올리면은 혹시 한 예를 들어서 겨우겨우 이게 이제 그거 고비를 넘기면서 오이를 굶은 사람한테 갑자기 그거 소고기 국에다가 밥하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급체합니다.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무리 막 마구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달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기운이 없어 이러고 있을 때 조금씩 끌어올려주는 거. 그리고 막 숨을 할 때도 뭡니까? 냉을, 여러분 혹시 엄청 더운데 완전 얼음 물에 디기찬 걸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요. 어지러워서. 맞아요. 머리띠. 그죠? 예,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예, 마셔가지고 예, 달래주는 거. 하미집 가다가 이랬죠. 막 먹고 잠깐만 코리 예, 이러잖아요. 예, 그죠? 예. 그것만 해도 그게 왜 그러냐면 피가 순간적으로 식어버렸어. 그래요. 순간적으로 식어버려서. 예, 그런 거. 이게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니까 뭐, 넉넉하나, 부족하나, 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질의 경중. 재질의 경중. 그니까 뭐, 그 힘이 강하게 나오냐. 누가 그러더라고. 꽃차 다루는 사람이, 꽃이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꽃이 세게 보입니까? 제일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연약해 보이고. 제일 부드러워 보이고, 연해 보이고, 꽃은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것 같은데, 꽃이 제일 강해요. 그 기운을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게, 모으다 못해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운을 그쪽으로 다 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식초 이런 거를 할 때도 처음에 막 몇대몇 했다가 물을 계속 보면서 그 향이 좀 없어지는 게 안타깝지만은 그게 굉장히 세지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걸 하기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경중 보고 포제 하는 건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씻는다든지 볶는다든지 여러분들 씨앗 종류는 거의 다 어떻게 합니까? 볶잖아요. 볶으면서 그거의 그 독성이라든지 이런 걸 날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찐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포제를 한다는 거는 그 뭐 포제 종류가 많이 있어요. 진강한다. 이거 뭐 소금에 이제 푹 담가 놓는다. 그리고 소금 물에 담근다. 내지는 그 식초 물에 담근다. 아니면은 물에 그냥 물에 담근다. 안 그러면은 뭐 찐다, 볶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포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포제를 하면 성격이 좀 달라지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지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거든요. 굉장히 차는데 그 구증구포를 해요. 구중 아홉 번을 찌고 이제 그 아홉 번을 말리고 이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그 냉한 기운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합니까? 다 차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구중구포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합. 혹시 여러분들이 나물을 무친다 할 때 마늘 좀 넣으시죠? 예. 그죠? 예. 마늘 좀 넣으시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나물 200g에 그 마늘 200g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먹으라고, 그죠? 이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마늘이 약이 되는 걸 만들라 그럴 때 마늘이 주가 될 때는 다른 거를 적게 섞으면 되는 건데요. 마늘은 하나의 양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배합. 그러니까 양념은 어떤 경우에는 체질에 따라서 이제 뭐 화채나 금채가 먹을 거라 할 때는 마늘 비중을 좀 낮춰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수채나 뭐 그 목채다, 근데 마늘을 많이 넣어도 이 음식에는 별로 이상이 없겠다 할 때는 좀 더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를 갖다 고추장 불고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추장 불고기를 할 때 이제 그 실제로 고추장하고 고추장하고 돼지고기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맞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돼지고기가 성능을 다 발휘를 하려면은 지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돼지고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넣었잖아요. 막 고추장을 넣었잖아요. 그 기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순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평으로 만들어 먹는 거죠. 약순을 할 때는 어떤 음식을 약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뭘 해줘야 되고 막 이제 오장육부 중에 어느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음식을 딱 갖다 주려고 하는데 고추장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기능을 갖다가 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가 그 기운을 다른 데로 이제 고추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효능을 완전하게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약선할 때는 정말 이 하나의, 그러니까 군신자사가 있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군신자사를 할 때 군의 기능을 확실하게 잡아주려면은 다른 거에 군으로 뭘 할 때는 신이 보조를 해줘요. 좌사는 조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를 해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우리가 그냥 돼지고기를 온전한 약으로 삼고 싶다 하면은 돼지고기를 간장에다가 간장 넣고 된장 넣고 이거는 마늘 넣지 말고 그걸 갖다가 마늘을 넣어도 조금만 넣고 그래갖고 푹 쪄가지고 딱 주면은 그건 약 돼. 근데 거기다가 계피도 넣고요. 마늘 넣고요, 생강 넣고요, 막 이래 넣고가지고, 그래갖고, 막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능들을 전부 다 평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장 불고기를 해 먹으면은, 근데 화채나 금채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 불고기를 해 먹는 거는 돼지고기의 그냥 그 맛을 즐길 뿐이지, 약선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약선이 어찌 보면은, 약선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매운맛을 좀 있게 하려면, 매운맛을 좀 있게 하려면 뭐 차라리 청양고추 조금 넣으면은 고추장 넣은 만큼 매운맛이 있다. 그럼 고추장은 조금만 갖다 바르는 정도로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잘 이렇게 먹진 않아요. 그 고추장 불고기 하면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돼지고기의 그 기운을 이렇게 좀 제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배합할 때, 그죠? 배합할 때 어떻게 배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의 배합이 있어요. 군신자서 이 배합이 있고, 만약에 이제 오리 같은 경우에 오리탕을 한다, 보신탕, 오리가 주가 돼버리면은 오리로 인해서 좋아지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냈는데 오리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막 거기다가 이제 오리하고 이제 오리의 기능을 죽이는 걸 막 넣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오리의 기능이 약하게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에도 오리 해놔놓고 그 오리에다가 오리 딱 해놓고 거기다가 뭐 있습니까? 엄나무 딱 넣고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그 위에다가 그 낙지 있죠? 낙지나 문어를 딱 옆에 똥 나누고 거기다가 이제 전복 딱 올리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착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막 그 비실비실한 수채 보고 딱 먹으라 그러면 그래서 몸이 가라앉아 죽겠는데 그 네, 먹으라고 남편이 했는 거를 오리를 해니까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3시간을 올려놓고 나눠가지고 쌔 가방이 다 탔는 게 우리 어디 갔다 쇼핑하고 왔는 거라 제가 돼 있는 거라서 그것도 잘 안 먹여도 없는 거 아까운데 어쩌겠습니까? 탓으로도 못 먹겠지. 코로나 안 되고 다행입니다. 불안한 거 아니에요. 수박잎이 넣어줘
준다고. 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네. 어. 그냥 근데 끊었는데 잘 안 해줘가 돼요. 그거 막 기분이 기분은 좋다. 네. 그래도 해먹이라고 해먹이려고 그렇게. 세상에 부인한테 아파서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어, 그거 뭐 그거 막 오리 그래 뭐 그거 뭐 전복 넣고 네. 뭐 문어 넣고 네. 오리에다가 이러면 뭐 금액이 비싸져요. 금액이 비싸진데.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배합하는 거 그게 있고요. 조방, 예. 이제 그 도와주고 그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지 이런 거 그런 등의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 승부류는 승부. 승부는 어떤 걸 했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아니죠. 승부류. 승부류는 이제 길을 도모해주는 쪽이 이제 승부류예요. 승부류는 신, 매운 거, 단맛 이런 거 이제 이면서 열성을 가진 거. 그리고 진강류는 어떤 거죠? 뜨면서 끌어모으는 거, 그죠? 깔아앉으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모으는 거 이런 거죠. 그거는 산, 신맛, 그리고 고, 쓴맛, 그리고 함, 짠맛, 그리고 뜨뜨한 맛, 요런 맛을 가지면서 한량한 성질을 가진 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떤 식조류를 먹었을 때 이런 승부와 진강의 느낌을 주는지 먹는 음식과 재료를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뭐 하면서 이제 오늘 돼지고기를 먹 볶음을 해볼까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책 있죠? 그죠? 책 쫙 펴가지고, 아, 돼지고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제가 일일이 설명해줘 봐도, 여러분, 못 외웁니다. 못 외우니까, 아, 내한테 듣겠다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뭐 한 게 할 때, 아, 가갖고, 아, 돼지고기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 돼지고기 그랬지. 그럼 이야기가 되는 그런 거야. 그럼 돼지고기를 볶을 때 나는 그냥 이제, 간장 양념을 맛있게 해가지고 볶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간장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뭐, 요런 거, 이렇게. 그런 걸 기본적으로 막 몇 개만 딱 해놔놓으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책 사러 한 거는 제가 책을 갖다가, 그것도 내가 지은 책도 아니고, 그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한테 그거 다 읽어주려고 한 거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럼 적어도 오늘 달걀이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달걀이 주가 되고, 달걀이 그럼 어떤 기운을 가지고 어디로 기경하고, 이제 어떤 이제 뭡니까, 이제 효능을 가졌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나 달걀에다가 만약에 나 파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는 어떤 걸 가지고, 요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만든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떤 거 레시피가 별로면은 이걸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자, 이는 우리 음식 문화의 지혜와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오늘 승강부침에서 요것만 하고 사실 이게 좀 막 내용이 많아요.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막 급하게 이제 끝내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막 해 이제 알고 가는 데 목적을 둬야 되잖아요. 오늘은 승강부침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아시겠죠. 승강부침. 승은 어떻게 올라가서 위로 치워줄. 그러면 인삼은 온성을 가졌어요. 그죠? 인삼은 온성을 가졌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쭉 처진 거를 이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딱 먹었는데, 이제 생강에, 인삼에다 생강을 딱 넣고 이제 먹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니까 땀이 퐁 난다 아닙니까? 땀이 퐁 나면서 바깥으로, 그죠? 땀이 빠져, 개교하면서 땀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먹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승도 되면서, 발표도 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개교도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몸이 처졌을 때는 땀을 쫙 빼고 그러니까 기운이 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올려갖고 돌려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막 완전히 그 지쳐가 있는 것도 너무 기운을 많이 써가지고 지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막 헐떡거리고 왔을 때 이런 막 아기가 헐떡헐떡 뛰어 왔을 때 이런 벌벌 뜨끈뜨끈한 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진짜. 잠깐만 이러면서 시원한 물을 주잖아. 그거 마시고 내가 한숨 돌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떤 거를 줘야 되는가 이런 게 차이가 있죠. 내가 그래요. 흥분하고 부부 싸움 할 때는 꼭 맛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어떤 걸 마시라고? 무적. 무적 갈 시간이 어디 있나? 미흡사 살아가서 어떤 거? 찬물에다가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예. 딱 주는 거예요. 냉수에다가 소금물 짜게 주면은 짜증내니까 안 그래도 싸우고 싶은데 근데 이제 우선 조금 있어봐라 해가지고 냉수에다가 소금물 조금 타가지고 그래가 딱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좀 가라앉거든요. 네, 차분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전에 시어른은 막 논에 들이 막 가갖고 밤배고 덥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간장을 쪽짝 떠와가지고 찬물에다가 냉수빵을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에 미생물을 넣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염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탈진돼 버리거든요. 그걸 갖다 보충하는 그런 게 돼요. 그게 어른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왜 저 간장을 더 드시지 않나 사람 진짜 엄청 미련스러워 보였어요. 간장을 왜 뭐 찬물에 타서 왜 마시나 이랬는데 그렇죠. 지혜로운 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랬나 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무식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그분들은 안 그래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신발 벗고 들고 따라가도 아직 모른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행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좀 하실래요?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잘 가르쳐줘요. 너무 촉촉히 들어가죠. 그럼 다음 질문한다. 네,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만약에 쌀, 맵쌀, 찹쌀 이런 게 공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공부를 해오면은 제가 해온 거하고 맞나. 그 책 없지 여기에. 16은 저 아직. 책 없죠. 그거 하나 사고 여기도 하나 있으면은 이제. 그것도 요게 우리 시합에도 하나 비치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거 딱 비치해 놨다가 각자 자기 것들은 집에 갖고 가 있는데 이거 있어야 될 공용적인 장소에 하나씩 있으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만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까 그거 오행으로 칼라 생일장 나가 있는 거 있죠.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2장에 있어. 2장 제일 뒤에 2장 보니 손맨들이 있나보다. 자 있죠.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칼라가 특이하네. 잘 나왔는데, 네, 잘 나왔는데, 네, 맞아요, 똑같아요. 자, 요거, 네, 요거. 흰색깔 제일 예쁘다, 이거. 보온볼이 제일 예쁘다. 자, 요거를 일단 보시면서 볼게요. 자, 천간과 기상 있죠. 자, 천간과 기상 봤을 때, 자, 천간 해갖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볼 때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볼 때 절대 한글을 주로 보지 마세요.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한문을 보셔야 돼요. 한문을 보시고 이 한문을 외워야 돼요. 자 갑은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을은 또 어떻게 이렇게 생겼고 병은 어떻게 생겼고 다 그걸 갖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줬죠. 네, 그거 다 써오라 한 거.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은 이제 그거 연습해 오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연습할까 우리 예예 쌤한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와 계절에서 볼 때 이건 체질 분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절기로 봤을 때 이제 입추는 인이 되고, 그죠? 경칩은 묘가 되고, 청명은 진이 되고, 입하는 사가 되고, 망종은 오가 되고, 그 다음에 소수는 미가 되고, 그리고 입추는 신이 되고, 백로는 유가 되고, 한로는 술이 되고, 입동은 해가 되고, 대슬은 자가 되고, 소화는 축이 되고,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음력 6월에 태어났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는 소서에 태어났어 이러면은 이제 미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질을 찾아내는 거 요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뭘 그거 해야 되냐? 갑을은 목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갑을은 목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병정은 화라는 거. 그리고 무기는 토라는 거, 경신은 금이고 인계는 수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나 완전히 알고 있다. 계신가요? 이어야 되죠. 그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제 얘기하는 게 좀 쉽게 들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임묘진 해놨죠. 여기 보면은, 임묘 해놓고, 진은 노란색이죠. 보입니까? 네. 예. 그 다음에, 4, 5 해놓고, 미는 또 노란색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가을 보면은, 신유 해놓고, 신유는 흰색인데, 술은 어떻습니까?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겨울, 해, 자 해놓고, 예, 검은색이죠. 예. 그래 놓고 축은 노란색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특징이 3개월에 하나씩 뭐가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딱 돼가 있는 거는 토예요, 토. 토인데 우리가 토체질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체질을 얘기하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올랐을 때 보면 아, 이 사람은 진토기 때문에 습기가 들어있어가지고 병화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간목이 필요하겠고, 임수나 개수가 많으면 진흙이 되겠고, 이게 나아요. 그게 되는데 지금 뭐, 모르잖아요. 선생님, 저, 이거 무슨 체질인데요? 이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네 개의 체질로 분류를 할 때, 임묘진이죠. 그죠? 임묘진이면 요거 이제 목체질로 구분을 해 놓으세요. 왜냐면 진토도 그렇고 목체질, 임묘체질도 그렇고 이게 필요로 한 게 항상 이게 습이 많아요. 습이 기본적으로 목체질은 뭐가 습이 많거든요. 습이 많기 때문에 진토도 그렇고 예, 인도 그렇고 묘도 그렇고 습이 많기 때문에 습을 제거해 주는 게 좀 필요해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또 선생님 저 진토 체질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때 요 여기에 온 사람 외에는 안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설명을 그 설명 들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건다 이렇게. 자, 사오미가 있어요. 사오미는 여기가 노랗죠, 그죠? 미토죠. 미토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수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사오미 같은 경우는 이거 전부 다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 확실하게 뭐냐 하면 4, 5, 미, 뭐 미월에 태어나건 5월에 태어나 4에 태어나건 이건 화체질이에요. 완전히 화체질이에요. 불공기에 있어서 그래요? 예? 불공기에 있어서? 아, 이제 미토 안에도 불이 들어가 있어요. 미토 안에도. 이게 다음에 이거 불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이거 다 볼라 하면은 또 이제 또 경지가 또 밀려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이제 가볍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신유술이 있잖아요, 그죠? 신유술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7월 며칠이죠? 오늘 7월 30일이죠? 8월 한 5, 6일 되면은 8월 5, 6일 되면은 입추로 들어가요. 입추. 입추로 들어가면서 신월에 들어가요. 자, 8월 10일 됐다. 여러분들 추워요? 아니요. 안 춥죠? 더워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냉기를 서서히 차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차단하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한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서서히 해가지고 6월이 돼요. 그러면 그때가 몇 달이 며칠이 되면 음력으로는 8월인데 양력으로는 9월 돼요. 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찬 바람이 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죠. 그죠? 그러니까 춥다고 느끼는 계절이 되려 하면은 보통 네, 10월이 돼야 되는 거죠. 그 10월에 안 추워요. 11월이 되면서도 11월이 쑥 넘어가면서 엄마 이제 겨울이 올려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술을 그러니까네 음력 9월까지는요 어떻습니까? 그 열기가 남아 있어요. 열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술토도 역시 금체질에 넣어도 별 예,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술토의 체질이 미토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술토 안에는 불이 들어가 있거든요. 술토 안에는 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불이 안 보이지만 저는 요 안에 있죠. 적어도 두 개, 세 개의 기운이 다 숨어 있어요. 제가 이거 진토 이야기하면서 물기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물기 안 보이죠. 근데 요 안에는 개수라는 물이 딱 숨어 있어요. 그런데 술토 안에는 여러분들 여기 술토 안에는 불이 있다는데 불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정화라는 불이 안에서 덕을 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이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게 자유자재로 보일 때 제가 보이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듣는 이야기도 지금 뭡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술토도 그죠? 금체질이죠. 그러니까 굳이 막 선생님 저 미토인데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체질에 넣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 6월에 태어났어요. 유가 나오죠. 절기로 백로가 나왔죠. 유가 나왔으면 무슨 체질? 금체질. 그쵸. 그 선생님 저 밑에 술이 나왔어요. 그 무슨 체질? 금체질. 토체질? 금체질. 토체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신유보다는 이게 불기를 많이 이 불기를 안에 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되면 그러니까 9월이 되면은 음력 9월이 되면 잠깐 바짝 뜨거웠다가 그죠? 그게 열기가 싹 가요. 그 9월에는 가끔씩 태풍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태풍 지나면 꽃이 펴요. 줘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에 왜 그러냐면 참 자연이란 묘해서 따끈따끈하게 해 갖고 벼가 한 번 더 확 익어 주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쓰리발이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해자축이 있죠. 해자축이 있는데 축토는요 동토 을동자를 써요. 그러니까 해부터 음력 이제 10월 그죠? 음력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음력 10월이 딱 되어가면서 해로 들어가고 양력으로 11월 한 뭐 초쯤 돼요. 11월 한 5, 6일 사이에 4, 5, 6, 7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요렇게 하면서 이제 입동으로 들어가고 해 자가 되면 완전히 거의 겨울이 되는 거죠. 자가 되면 12월이에요. 12월이고 축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1월이에요. 이게 우리가 양력으로 1월이지만 음력으로는 12월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환 때 이렇게 보면 축 안에 들은 게 축 안에는 물도 들어가 있고 물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얼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어 있는 땅이 물을 흘러요, 안 흘러요? 얼어 있는 땅이 물이 안 흘러요. 그래야 그 위에 서 있으면 흐르는 물이 있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춥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동토라고 얘기해요. 그 체질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사람이 5월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해월에 태어났다. 자월에 태어났다, 축월에 태어났다 따질 때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뭡니까? 그 우리가 육체의 질로 따지면 육질로 따지면 좀 저질 땅이라 그래서 높지 않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생각이 나죠. 그러면 이 얼어서 녹지 않는 땅은 편고해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우리가 시소로 따지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딱 이래서 가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놀러 가죠? 실제로 기분 좋아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사람들이 좀 그 뭡니까 대화 잘 되면 좀 센티멘탈해지면 대화가 잘 통하죠. 언제입니까? 봄 가을이잖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꽁꽁 얼어 있는 걸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녹여줘야 되죠. 그렇죠? 녹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그래서 축토는 항상 불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불이 필요하니까 이제 불기운을 가진 음식을 항상 내가 취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항상 뭐니까 누가 내한테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먼저. 근데 먼저 다가가는 거를 참 잘 못 해요. 먼저 잘 못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 놓고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그닥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어머 그림이 참 멋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신중을 기회가 샀잖아요. 산데다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은 지 것도 아니면서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멋지게 왔다. 고상하고 멋있네요. 나도 이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난 잘 안 어울려요. 근데 멋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마음 문을 탁 열잖아요. 이런 있죠. 다가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순희 여사님 봤을 때의 느낌을 말할까요? 말할 때 굉장히 강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인상학을 했잖아요. 했을 때 이분은 이제 딱 닫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탁 열지 않으면은요 쉽게 안 열어주는 타입인 거예요. 맞아요. 예예. 예. 안 열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딱 닫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기감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가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열도록 확 열어놓으면요 자꾸 거기서 한 번만 딱 치주면 자기가 확 열어버리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어느 날 기다리니까 선생님 때다 이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딱 적용을 한다면 인생살이 얼마나 좋은지 체질을 알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남이 먼저 막 내한테 막 이러면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탁 할 때 악수를 한다 할 때 이게 안녕하세요 요래 하는 경우가 있고 악수를 한다 반갑습니다 하고 꽉 지잖아요. 이래 하는 사람 딱 봤을 때 악수를 했을 때 어떤 그 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로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났다 그럴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혹시 꼭 지면 그거 할까 봐 어머나 이러면서 주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내하고 편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반갑고만 반가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너하고 통할 수 있어 하는 걸 주면서 쥐어주면서 한 사람 악수를 할 때 꽉 쥐면서 반갑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그런 기질이 있고 차이가 있고 그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웃어주는 거를 필요한 거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체질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거라든지. 어떤 사람 그래요. 나 저거 보면 나 저런 사람 싫어 이렇게 하죠 그죠. 이런 사람 싫어 하면서 속에 있는 걸 속 드러내잖아요. 아유 좀 불들어 있겠다 그래 되는 거예요. 불들어 있겠다. 근데 말은 안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이러잖아요. 그게 또 죄송하고 불이 들은 게 아니 불이 안 들어 있어도 물론 그게 있는데 그냥 그 내색을 잘하네요. 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꽃표, 공표, 세모 다 치고 있는 거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있어요. 체질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목해가지고 이건 위에 목해란 건 체질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인묘 진대 있죠. 인묘 된 인하고 뭐는 목이에요. 그리고 진은 뭐 토예요.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인묘는 목이고 진은 토고 사에 노란 건 다 토예요. 그죠? 그럼 노란 건 다 토인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뽑을 때 노란색이라고 나 토예요 하고 안 보여줘요. 그냥 툭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은 색깔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을 때 요거는 목이니까 초록색 화니까 빨간색 이렇게 못 적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쭉 적어 놓으면 그냥 하얀 바탕에 까만 글자만 나와 있으면 색깔 없으면 이게 도대체 목인지 화인지 몰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거의 오행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갑을은 뭐라고요? 목. 갑을은 목.
인계는 뭐라고요? 탁 안 나오죠? 네. 네. 봐야 되죠. 네. 차례대로 안 불러주고. 그렇죠. 그렇죠. 인계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두 번째 가보니까 없어. 그럼 어디 저 그러니까 이미 수라고 말했을 때는 답이 나와버렸죠.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모르는데 막 이제 색깔별로 이거 까만 거는 순대요. 수가 이제 몇 개입니까? 이러면은 다음에 까만색 안 통으로 갑자기 그 어지러워져요.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한다 이러거든. 전 어렵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을미생 할 때 그 을이 아니고 을미 할 때 을은 위에잖아요. 네. 미는 밑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은 어떻게 일라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래일 거예요. 을미. 아니 그래 그러니까 가끔은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유시 하나가 된다는. 네네네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좀 뭐 자기 그러니까 갑신생 임진생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갑하고 제일 처음 맞추는 네네네. 갑하고 자하고 맞. 자기 내가 을미생인데 그러면 네. 이 그 을을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게 나오거든. 이게 갑자 을축 해가지고 60갑자가 있잖아요. 갑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양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시라 그러죠. 자시. 자시의 시작이에요. 하루가 시작. 11시에서 1시. 예, 예. 11시. 우리가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시가 아니고 해시가 밤이 깊은 거예요. 근데 자시부터 해가 자시가 밤 11시 되면 일양이 나오기 시작해. 양기가 시작해. 그 우리가 보면 동지 팥죽을 언제 먹어요? 동지달에 먹죠. 자월이에요. 네, 자월. 자월에 동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뭡니까? 양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밤이 낮이 짧아지고 네, 밤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 동지가 되면 딱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밤이 짧아지고 예 네,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길어지는. 그래서 이제 자월에서 자에서 양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해서 갑하고 자하고 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갑자로 시작했으니까 제일 갑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갑으로 시작했고 뭐로 끝나야 돼요? 갑자로 해로 개로 끝나야 되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경시 인계죠. 그죠? 개 개로 끝나야 되고 자로 시작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 앞에 해가 있죠. 해로 끝나야 돼. 이게 개해 되면 딱 60개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다음에 갑자가 오면은 예, 회갑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해자에다가 갑옥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을미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다시 을미 돌아오기 직전에 을미 앞에가 뭐가 을미 앞에가 뭐겠습니까? 병오거든요. 병오가 오면 60년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을미가 오면은 아 이제부터 나는 다시 인생의 시작이구나. 예, 그게 우리는 이제 60갑자로 했지만 서양에서는 뭐예요? 바이오 리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고비예요. 그 몇 년 동안 잘 살아야 살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비가 딱이다 절정이 있죠. 30대 40대에서 쫙 올라갔다가 이제 서서히 내려가요. 바이오 리듬이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50에서 60으로 가면서 병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40으로 넘어가고 50에서 60 가면서 예, 그때 고비를 해가지고 60에서 아무 일 없었다면 60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거지. 예, 예. 그게 이제 바이오 리듬이 이렇게 돼요. 그 지금은 어떻게 한 번 대부분 잘 넘겨요. 시대가 좋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번째를 이제 향해서 이제 120살까지는 우리가 잘 하면 살 수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안 아프고 사는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안 아프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지금 있죠. 각각의 모임이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줄 압니까? 90에서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근데 70짜리, 60짜리가 막 이러면 애들이 까분다고 뭐라 해요. 몸이 달랐어요. 몸이 달랐어요. 80세, 아우, 길다 이랬는데 지금 100세고. 네, 그러니까요. 더 길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80세에서 100세로. 진짜.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 80인데 틀리 안 하고 임플란트 다 해요.
지금은 어머니야? 튼튼하니까. 예. 같이 사세요? 예, 제가 엄마 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나, 계속 나와 있으니까. 아니 우리 엄마를 와주세요, 와주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가 너무 힘이 드셔요. 그리고 처음에 왔다 갔다 하셨죠. 그래갖고 집을 이제 엄마 집은 우리 여동생이 와 있고 여동생 집은 전세 놓고 이래가지고 와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뭐 내가 없으면은 애들만 딸랑 있으니까 엄마 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막 그냥 엄마 혼자 계신데 내가 모시는 개념이야. 우리 집 좀 봐주세요. 엄마는 겁없이 그렇다 해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래도 좀 움직이시는 게 좀 많이 좋습니다. 아니 어디 가시라고 뭘 하라고 해도 엄마가 그냥 나 어머니 대공원은 참 좋죠. 아, 저, 매일 다니세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막 이런 타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도 해도 지금도 다니셔요. 그래서 1박 2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하셔요. 하는데 이제 집에 계실 땐 가만 안 있으니까 저희 집이 막 워낙 일이 많으니까 뭐. 커요. 그러니까 방 개 닦으려면 그렇지 방 닦으려면 엄청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안 찍어서 이제 이게 청소하는 사람만 따로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좀 움직이세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세요. 저희는 여도를 하고 있어요. 일하고 운동.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내가 힘들고 붙이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원지 입고 한 바퀴만 돌고. 그래갖고 어느 날은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어머니가 어디 2시가 돼도 안 오셔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막 2시 조금 넘으니까 벌겋게 가더라고요. 어머 어디 갔나 산에 갔다 왔다는 거야. 8시에 가고 2시에 온 거예요. 엄마 3시만 되면 딱 산에 올라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수원지 산. 그래갖고 엄마 내가 할배 만났나 이런 느낌 아니었지만 할배도 많아요. 그 할배는 무슨 할배니까 요 와서 좀 앉아있다가 놀다가 그러니까 수원지 그 가면 구석구석 이거 운동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네, 이제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몸 관리를 참 잘 하셔요. 그래서 네 그래요. 엄마 아프면은 내가 못 돌봐줘요. 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엄마 못 돌봐줘요. 엄마 그러니까 아프지 건강할 때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있죠. 딱 누워 있으면 쪼아주는 거 있고 두두두두두두 해주는 거 있고 다다다다 해주는 거 발 쪼아주는 거 있고 그다 있어요. 그래갖고 막 혼자서 다 하는 거 뭐 필요하다고 다 갖다 주고 누워갖고 머리 돌리면 이 찡찡하는 거 다 그거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는 완전 그 뭡니까 헬스장을 넘어서서 완전히 뭐 예, 물리치료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숙제예요. 이간에 뭐 하냐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의 오행을 다 알아오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오행을 다 알아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목화 도움서 안 나와 있잖아요. 밑에 거예요. 네네 생일. 그죠? 예예 목화 도움서 나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쵸 찾아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옆에 보면 네모표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목 제로 화 5% 토 5% 이거 있죠? 네.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뽑으라면 뽑히나요? 어떻게 뽑아요? 그니까요. 모르죠. 그래서 오행을 딱 알고 이걸 보면은 목이 몇 개고 화가 몇 개고 이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제가 거기 양산캠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4, 5 이게 한가요? 네. 네. 이게 수고. 동영상에 설명하던데. 동영상에서도 했고 제가 양산캠에서도 지난 학기에 했거든요. 예, 화해. 근데 자 지금 나온 거 중에서 빨간 거는 화고 파란 거는 목이고 흰 거는 금이고 노란 거는 토고 까만 거는 수고 다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앱으로 딱딱 치가지고 기둥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노트에다 받아 적어놔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을나오면 뭐 초록색 쓰고 저게 화 나오면 그 병 나오면 빨간색 쓰고 했는데 색깔 볼펜 오색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행만 알면 그죠? 그래서 오행만 알아오시라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위에 있잖아 이거.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는데요. 아니. 이거요. 네. 네. 대입하면 되잖아요. 아, 그대로 적용시키면. 색깔대로. 뭐. 대입되죠. 이게 뭐 토 뭐 이게 토 흰 거니까 흰 거니까 검. 흰 거면서 글자를 왜 글자 쓰고. 파란 게 뭐겠지? 파란 게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선생님 이거 프린트 잘못됐어요. 잘 숙제 잘 못 하겠대. 아 프린트 색깔이 좀 이상해요. 예, 예. 그게 아니네. 자, 그럼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네. 예, 오늘 여기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